금년에 네. 우리네 같은 예신을 모신 무당집이 내가 몇 번째야? 선생님이 두 번째. 금년에 무당집 두 번째 가봤어? 네네네. 네. 금년에만 두 번이 좀 많이 쫓아다녔다. 아니에요. 제가 20대 때는 호기심에 재미삼아 몇 번 가봤었고요. 그때 정말 막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상처받고서 그때 그건 막말이라고 하지 말고 네. 시간이 지금 20대면은 지금 그래도 한 20년 흘렀은 게 한 15년, 20년은 됐잖아요. 그때 그 선생님들이 한 얘기하고 지금의 보신 삶하고 많이 틀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네. 막말이면 충격적인 얘기인데 빙신아 그걸 까먹었단 말이야? 아유 참. 먼저 토끼띠를 하니까 지금 내리 3년 정도를 굉장히 힘들어. 네. 승씨는 그 얘기해도 돼. 얘는 성씨도 되지 말라며. 아무튼간에 굉장히 힘들어. 친정어머니 성씨는 뭐예요? 우리 기주가 굉장히 귀한 자식이라는 거 그렇게 나와. 없을 사람이 있는 거지 자네는. 무슨 말인지 알아? 원래대로라면 없을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온 기억이거든. 세상에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네. 근데 원래는 존재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다른데 선생님들 무당들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서 상담도 했을 거고 또 오늘은 또 나한테까지도 왔는데 내가 1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하러 왔느냐 이런 거지. 근데 한편으로 또 이해가 가. 불안하고 안 좋고 힘든 시간이 분명히 내리 3년을 지금 겪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본인은 분명히 알아. 자네는. 근데 그걸 자네가 해석을 못할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느낌, 꿈, 뭐 이런 거 너는 안 맞는다고 하지. 근데 너한테 다 알려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봐. 지금 있는 집이나 지금 하는 남의 밑에 있어? 아니요. 네 거 하잖아. 네 일 하잖아. 네. 그치? 근데 그 자체 하는 공간이 장소가 아닌 곳에 들어간 거지. 자네하고 궁합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터라고 하지. 네. 터 아닌 터에 들어가서 아닌 거를 하는 거지. 그 터에 가서는 예를 들어서 그 터에 가서는 자네가 있는 터에 선생님 같은 거 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뭐해? 학원 하고 학원아? 있습니다. 네. 그 터에는 자네가 지금 있는 데에는 학원이 아니라 유흥 쪽. 응? 그 건물에는 자네가 있는 거기에는 술집이라든가 호프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뭐 이런 유흥 쪽이 있잖아. 그것들은 잘 되는 터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배움이나 이런 공부를 이런 논하는 그런 터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 터를 들어가면서 너무 급하게 들어갔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쫓기듯이. 왜? 3년 전부터 자네는 내리막을 타는 형국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촉이 정말 좋아. 사람만 봐도 저 사람이 와서 우리 학원에 다닐 아이인지 아닌지 그 부모들, 학부모들을 봐도 할지 안 할지 내 학원에 보낼지 안 보낼지 보면 느낄 정도로 네가 촉이 좋아. 근데 네가 막 안 되는 시기가 오고 망조의 시간이 오다 보니까 그 촉이 사라져버려. 사라지면 사라지진 않아. 있는데 안 좋은 선택을 꼭 하게 해야 되지. 네. 이가? 네. 그러니까 급하게 그 지금 있는 그 자리도 아마 계약을 하고 급하게 하고 했을 거야. 급하게 계약서를 쓰고도 찝찌름했을 거고 어쩌다 뭐 인테리어라도 해야 되잖아. 공사 자체도 매끄럽지 않고 공사하는 동안에도 시끄럽고 마음에 안 들고 공사가 다 해고도.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게 왜 그런 것 같으냐?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로 와야 되니까 자네가
간단히. 나는 그 쉽게 얘기해서 무당이야. 100%로 봐. 100이라는 숫자로 보자고. 내가 이런 예를 많이 하는데 자네는 몇이나 나올 것 같은가? 글쎄요. 너는 90. 이 90이 일반 사람들은 그냥 50이나 60 되면 돼. 이게 90, 85, 90, 95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세. 타고난 사주도 높아. 넌 천에 없어도 누구 말 안 들어. 그러면서 무당한테 왜 찾아다니는지 모르겠어. 응? 너의 기준이 너무 중심이 구진점이 딱 박혀 있어. 옳은 소리 좋은 소리는 귀에 들려.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걸 자꾸 대씹어 자네가 자꾸 대색이고 그거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아닌 식으로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네.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네. 그냥 안 좋대? 어, 안 좋으니까 그럼 더 열심히 살아야지. 안 좋대? 쉬운 말로 무당들이 구태래?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툭툭툭 털고 나갈 거를 넌 계속 대시고. 그게 자네의 첫 번째 의미야. 그리고 사주가 높다, 팔자가 세다는 건 나와 같은 근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떡 냄새도 하나도 안 나. 근데 웃긴 거는 너희 할머니 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무속을 숭배하고 존중하던 집안이라는 거. 네. 특히 아버지 쪽. 대략 엄마 쪽보다는 아버지 쪽. 아버지 쪽에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선대 조상들을 섬기고 그런 집안인데 지금의 부모님들한테 부모님들 욕한다고 언짢아 하지 말고 부모님들한테 내가 한마디 쓴소리를 말씀을 드린다면 좀 조상 좀 숭배하고 사시라 그래. 네.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딨니? 줄기 없는 가지가 또 어딨고. 그렇잖아. 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 조상이면 당연히 후손들 돌봐줘야 되지 않냐. 조상이 있어도 자기들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더 잘 되게 해달라는 게 이거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의 부모님들이 조금 방관하시고 크게 못 느끼시는 게 선대 조상들을 섬기지 않으시는 거. 어머니 아버지가. 네. 그게 잘못이고. 자네는 귀한 자손이라고 얘기했잖아. 네. 이 얘기는 뭐냐. 한편으로는 없어야 될 사람이었거든. 그게 어떻게 보면 조상님들 덕으로다. 자네가 있음을 해가지고 부모님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거야. 아마 자네 낳는 시기 때쯤에. 그래요? 그걸로 인해서 아마 두 분이 그래도 같이 영위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연세들이 물론 있어서 되게 건강이 안 좋으시긴 하다. 네. 어머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죠? 한 살 어디세요? 아버님이 토끼띠신가 그러면? 80 몇? 몇 년생? 엄마가 뱀띠시고요. 엄마가 뱀띠? 네. 아빠가 한 살 위.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용띠 80이고 엄마가 네. 79이네. 네. 어머니가 많이 안 좋다. 안 좋지. 네. 큰아들이 몇 살이야? 오빠겠지. 네. 어떤 데 이런 데 쉽게 가면은 내년에 부모님이 한 번이 크게 잘못되겠다 그런 소리도 몇 번 들었을 거야. 건강이 좀 안 좋아 보인다는 말씀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내년에 아마 더 심해질 거예요. 부모님들의 명은 장남이 가지고 있어 그 집안에. 그래요? 근데 오빠가 닭띠 같으면 시원한데 내년에 눕는 삼재, 어머니는 대리 악삼재신데 눕는 삼재 정말 조심하고. 네. 더더욱 조심해야 되고 어머니의 제잘못이라면 얘기했지만 조상님들 좀 많이 섬기고 살았어야 돼. 자네네 아버지 쪽에가 신도 많이 섬기고 그랬던 집안이. 옛날부터 무당은 양반집에서 나온다고 그랬어. 자네네 아버지 쪽에 자네 쪽에가 굉장히 양반집안이거든. 네. 거기에 많이 빌던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너는 없을 사람을 만들어준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어야 될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너는 성격도 지랄이야. 너는 아니라고 하지만 너는 아니라고 하는데 넌 지금 이렇게 싱글싱글 웃잖니? 갑자기 미친년처럼 울어야 되고
갑자기 또 쾌활하게 웃어야 되고 뭐뭐 네, 뭐 하나에 꼽히다 보면 그거 파고 굉장히 심해. 네. 그래도 내가 아까 얘기한 90%라는 거 우리 애와 같은 기질이 너무 많다는 거 프로 궁금한 거 진짜 괜히 수다만 떨었다 야.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3년 정도 계속 하는 일이 조금 하락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가 지금 가장 큰 고민이어서 여쭙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학원을 하는데 네. 지금 3년째 계속 내리막이고 네. 거기다가 자네가 입설 구설도 많이 올라있어. 구설수라고 하지. 다시 말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건 학부모로는 엄마를 상대하는 여자들을 상대한다는 네, 얘기야. 그렇죠. 능력은 네가 있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능력이나 그런 건 있어. 근데 운세가 자네가 본인의 운세가 사납다 보니까 열정으로 가르쳐. 근데 안 돼. 네. 그리고 운세가 사나울 땐 말이다. 네. 퀄리티가 있잖아. 아예 못하는 애들을 데리고 와서 가르쳐서 성적을 높이는 게 아니잖아. 네. 어느 정도 해주는 레벨이 있는 애들을 받아서 하잖아. 네. 자네가 운이 사나울 때는 아이들도 운세가 그렇게 가. 그러니까 옆에 학원은 막 성적들이 올랐대. 그리고 뭐 대학도 좋은 데 갔대 막 이러는데 자네한테는 그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실력이 딸리는 게 아니라. 이해가?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거 하나로 여자들을 상대하는 학부모들 상대하는 일을 하잖아. 네. 입설 구설 당연히 나지. 네. 그러다 보면 근데 또 그게 있어. 운세가 사나울 때는 자네가 대인관계도 틀어져. 마음 많고 막 사나운 엄마들도 있겠지. 왜 애가 학원 다니고 했는데 성적도 안 오고 대리 떨어졌네 어쩌고. 평소 같으면 아, 더 열심히 가르쳐도 제가 좀 잘못했는 모양입니다. 선생님들이 뭐 어쨌든 이러고 얘기할 부분이 너도 모르게 거칠게 얘기가. 맞아요. 근데 그게 있어. 그게 운세에도 있지만 자네는 우리와 같은 게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옳고 그름이 분명해. 자네는 돌이라는 거 도라는 거 기본적인 정도라는 게 분명한데 여기서 조금만 더 심하게 나오면은 너도 모르게 너의 본성격이 나와. 그것 때문에 지금 자네 40년 넘게 사오는 인생이 그게 다 그걸로 인해서 마이너스. 그래서 자네가 친구가 많다 소리 하지 마라. 넌 친구도 없어. 친구 없어. 왠 줄 알아? 그 지랄 같은 그것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또 다른 나. 그게 90이야. 또 다른 석정에 또 다른 여기 신령님들. 100이고. 넌 신령님도 없는데 네가 90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뭐 우리네 보살집 깃발 달려있는 집도 있고 뭐 무슨 장군이네 작두장군이네 무슨 선녀동자네 뭐 이러고 그 보들 그런 게 보여도 눈에 안 들어와. 이유는 하나. 굉장히 세기 때문에 기도나 정말 많이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네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일부러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도 모르게 그냥 무시가 돼. 용군을 지금 많이 용군 김대표를 한 1년간 쫓아다니면서 했다는 건 뭐냐면은 그게 있는 거지. 용군이란 사람 이 유튜브 업체를 신임이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촬영하고 여기에 나오는 선생님들은 신임이 가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도 뭐 돈 5만 원, 돈 10만 원이 없어서 공짜로 보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것 때문에 오는 건 아니고 아무튼 굉장히 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근본은 얘기가 바뀌었는데 근본은 아닌 터에 들어간 거야. 그럼 어떻게 돼서 나와요? 근데 그거를 털고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아. 이해가 와? 내년 경자년이야. 정말 희망적인 얘기를 나도 해주고 싶어. 금년보다 더 힘들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절망에 빠지고 실망하지 말고 허리띠 더 졸라. 인원 감축 들어가고 그리고 무당들이 하는 뭐라도 뭐 비방 같은 거라도 좀 하고 살아. 자네는 조상 잘 섬기고 살면은 정말 잘 사람이고 인생에 지금 반절도 못 살았어 너. 너는 명도 더럽게 길어. 거기다가 재복도 많아. 재복도 많단 말이야. 네. 지금까지 못 벌었다 소리 못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어.
부모의 덕을 많이 보고 사는 사람이야, 자네가. 네. 그 부모라는 뭐야? 살아있는 조상이야. 살아있는 조상한테도 효를 다해야 되겠지만 네네. 먼저 가신 조상님들한테도 효를 다 해야만 돼. 네. 조상만 잘 섬기면 넌 정말 잘 살 사람이야. 사주에 박혀 있어. 아, 그래요? 내년이 근데 굉장히 금년보다는 비관적이다. 선생님, 내년에 그럼 제가 이 자리를 털고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게 힘들어. 쉬운 말로 털고 나오기 위해서는 뭐 시설이나 뭐 했으니까 권리금이라는 것도 받아야 될 건데 그거를 기대하지 말고 그러니까 손해가 많이 나고 나와야 되는 형국이지. 근데 그렇게라도 나오면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 자리 이동을 하면 이동을 해야 되는 건데 이동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지. 그리고 잊지 마, 이 사람아. 조상들 잘 섬기고 막 그러는 거는 우리들이 고사 같은 거 하고 막 그러지 최소한 뭐 고사 같은 의미는 알 거 아니야. 네. 자네가 항상 가는 자리는 센 자리만 골라줘. 근데 자네는 그 센 자리 가서 유흥 쪽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네.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런 쪽이잖아. 네. 그런 쪽만 자네가 찾게 돼. 이해 가는가? 왜 90%라고 했잖아. 그 90%의 그 답이 다 있어. 그리고 뭐 물론 부모님들이 한 80 정도 되셨으면 연세도 고령이시긴 하시지만 내년에는 곡성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형국이니까 미리 그런 것도 맞고 가고 그래. 알고 알았으면 또 그럼 이동이 언제쯤 가능할까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희망이 없다라면 이동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자리도 희망이 없지는 않아. 터가 분명히 돈이라고 맞지 않는 터야. 그치? 터의 기운을 조금 바꾸면 되는 거야. 아니면 자네의 운세를 조금 바꾸면 되는 거고. 간단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거는 이따 촬영 끝나고 간단하게 저기 설명을 따로 해주겠지만 한 번쯤은 두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 자리에서요? 자네 자리에서. 그렇지만 거기서 뭐 우리가 징치고 뭐하고 두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 네, 학원 건물이.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라도 해야 되는 거지. 학원이 자네 거 말고도 몇 개가 있어? 거의 대부분이 학원이에요. 학원은 거기 학원들 다 잘 돼? 그거 뭐 뭐 서로들 뭐 하지 뭐 네, 뭐 되는 곳은 잘 돼요. 그렇지. 네, 근데 안 되는 곳은 자네처럼 네, 똑같이 네, 그럴 네. 거야. 그건 뭐 그건 가만 가서 봐봐. 나이 좀 물어보고 해봐. 나이 때 뭐 대략 인사 정도는 아직 살지도 않아? 그냥 옆 학원 정도 앞면이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고 그럴 사이는 아니어서. 정말 내가 얘기한 중에 조상님들 잘 섬기고 살라는 말 정말 그거 좀 유심히 들어. 또 물어 궁금한 제가 거. 이 학원 일을 말고 다른 업종으로 혹시 변경을 한다면 제가 어디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전혀 없지. 계속 이 가르치는 일만 해야 돼요? 그게 자네가 풀고 산다고 보면 돼. 풀고 산다는 말 무당들 유튜브 좀 봤으니까 뜻 알 거야. 네. 자네는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이런 걸로 풀고 사는 게 맞지. 안 그러면 먹는 쪽. 먹다 보면 음식만 있나? 술이란 것도 있고. 근데 너는 술 먹고 흐트러지는 걸 사람을 못 봐. 술 먹는 자체는 좋아하지만 그 술 자체를 먹고 사람이 흐트러지지. 당연히 술이 들어가니까 흐트러지는데 너는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약간의 흐트러짐이나 너의 그 근성 때문에 넌 지금도 혼자인 거예요. 알아? 그리고 너는 못된 게 하나 있어. 너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누구 남자가 생기고 뭐 있으면은 그 사람의 1분 1초 하루 24시간은 넌 다 알고 싶어. 너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사람들은 상대가 너한테 질려.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아? 제가 좀 넌 조금이 아니야. 너 말은 조금이지만 새끼야 이만. 그거를 판판이 하면은 감시당하고 CCTV가 그러니까 너의 CCTV가 그 상대 남자한테는 24시간 붙어 있는 게 꼼짝 마라. 그것 때문에 치를 떠는 거야. 능력 있는 여자애. 응?
이렇게 쭉쭉빵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귀염성이 있고 어? 어떤 남자가 싫어하겠니? 너의 그것 때문에. 근데 네가 왜 그러냐?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간이 있어도 너는 네 스스로 외롭게 만드는 못된 모습이 있어. 그래서 어떤 상대가 생기면은 귀에서 관심 받고 싶고 사랑 받고 싶고 확인하려고 하고 사랑을. 넌 그냥 편안하게 한 건데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 사랑, 연애, 해. 근데 그것부터 버리고 해. 근데 그게 안 버려질 거야. 그게 즐기고 살아. 네. 풀고 살아. 그것도 물어보려고 그랬지, 남자 건도. 아니,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이 났어요. 여기는, 여기에 지금 있는 이 곳에 네. 기운은 바꿔서 본인한테 맞게 쓸 수가 있고 정이 안 되면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이 쉽지가 않아. 왜? 하고 모든 게 술집이면은 술집들이 모여 있어야 거기 같이 잘 돼. 네. 학원도 마찬가지로 같이 형성이 돼 있어야지 거기서 잘 돼.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서 나온다. 그럼 권리금이라도 자네도 들어갈 주었듯이 네. 내가 준 것만큼 받고 나와야 되잖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그 돈. 아니. 지금 자네 운세, 내년에 자네 운세, 지금의 운세 합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권리금이 5천이었다. 2천 받으면 많이 받는다. 생각하면 돼. 그럴 바에는 현명하게 기운 자체를 바꾸고 돌리고 그리고 부모님의 안 좋은 기운도 좀 바뀌고 내일 모레면 다음 주 일요일이 동지야. 아까 이거 카메라 스타트하기 전에 내가 한 말 있지? 아, 네네. 구창케 하지 마. 나 신도들 되게 많은데 자네 같은 사람이 신도가 되면 어우 나 피 마를 거야. 너는 아는 아니라고 하지만 너 사람 피곤하게 됐지? 아, 저 그러면은 저는 그럼 혹시 부동산 쪽이나 이런 괜찮지. 쪽으로 괜찮지. 아예 턴을 해서 확 턴을 해가지고 바꿔버리면 네, 되는데 네. 몸은 작고 키는 작고 다 하면서도 포근은 대짜고 근데 네가 요즘에는 쫌생이가 돼서 그쪽이 정말 맞는데 네가 그쪽으로 턴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왜 네가 지금 내리 3년째 찌그러지고 있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용기마저도 없어. 네. 그쪽으로 가면 어떨까 하고는 있는데 네가 그 용기를 못 낼 거야. 그리고 왜 학원을 했어? 학원 쪽으로 아이들을 풀고 사는 것도 맞지만 너는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머리 아픈 거 그런 걸 갖다 못하는 게 왜 그런지 사람 관리가 제일 힘들어. 아이들도 더군다나 엄마들 학부모들 관리하는 일 그 왜 그걸 선택을 했어? 그냥 어떻게